인천 지하두산과 조례 개정을 놓고 상인들과 인천시가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박남춘 인천시장이 불통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을 향해 항의 행진을 진행했습니다. 원태규 기자입니다. 인천 지역 지하두산과 상인들이 인천시청 앞에 모였습니다. 인천시를 향한 거친 발언이 쏟아집니다. 앞서 지하상가 상인들과 박남춘 인천시장은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과 관련해 간담회를 가졌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12월 10일에 인천시에서 조례 회의 결과 안 좋게만 나오면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막강한 세력. 지하상가 상인들의 분노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했습니다. 상인들은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박 시장의 불통 행정의 책임을 간과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책임 설상으로 상인들의 죽음을 벼랑 끝까지 내몰고 있는 불통 행정 극치를 보여주신 것이다. 인천시의회는 오는 10일 지하도상가 조례를 재심의할 예정입니다. 논란이 되는 건 임대차 보장 기간입니다. 인천시는 임대차 보장 5년을 약속하지만 상인들은 지속적으로 15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천시 의회는 임대차 보장 10년으로 잠정 결론을 내고 수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박남춘 시장은 개정안을 수정 가결하더라도 제의 요구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행정안전부의 제의 요구는 시의 재량받기라는 입장입니다.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을 두고 인천시와 상인 간의 갈등이 깊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